스파키 민입니다. 어제는 앵무새란 노래, 하울님의 앵무새라는 제목의 노래를 두 번 불렀는데 첫 번째 불렀던 건 지워버렸고 두 번째 부른 걸 업로드를 했는데요. 좀 특정 발음에서 약간 음이 이제 플랫이 나오거나 약간 어그러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낭비를 많이 했고 밴딩도 그렇고 앵무새를 이따가 부르던지 아니면 다른 거 하던지. 그 다음에 홍경민님의 감사란 노래가 있어요. 이거 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 전? 13년 전? 노래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노래가 좀 이게 도약이 좀 자주 나옵니다. 빠사지요. 연습을 안 했는데 해볼게요. 음정이 이게 아닌데? 이게 원키죠. 찬란했던 봄날의 따스함으로 눈이 부신 여름날 끝의 양처럼 소리 없이 거리에 내린 눈처럼 그렇게 그대가 왔죠. 하지 못한 말들이 건네지도 못한 마음이 가슴 속에 차올라 또 그들만을 찾네요. 이제 그들 만나면 웃으며 말할 텐데 나를 봐요. 이제는 나의 품에 안겨요. 두 번 다시 놓지 말아요. 힘들 땐 가슴에 기대요. 잠시 눈을 감아요. 그대를 사랑할 수 있기에 그대 내가 지킬 수 있기에 참 행복한 거예요. 그대는 너를 이 순간을 기다려왔죠. 와, 플랫 겁나 나와. 밀도를 너무 줬나? 좀 얇게 부를게 2절은. 와, 개빡세네요. 톤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숨겨왔던 사랑이 그리웠던 그대 모습이 다시 내게 찾아와 또 그대 이름 불러요. 그대 내게 온다면 내 모든 것 줄 텐데 나를 봐요. 이제는 나의 품에 안겨요. 두 번 다시 놓지 말아요. 힘들 땐 가슴에 기대요. 잠시 눈을 감아요. 그대를 사랑할 수 있기에 그대 내가 지킬 수 있기에 참 행복한 거요. 아, 죽겠다. 그대는 뭐를 이 순간을 기다려왔죠. 망했다. 플랫 겁나 나와요. 아, 이제 막기로 잘 모르겠다, 씨. 약속해요. 다시는 그댈 놓지 않아요. 그대만을 바라볼게요. 언제나 가슴에 차는 건 그대 하나뿐이죠. 마지막 그 순간이 온대도 함께 해줄 그대가 있기에 난 고마운 거요. 변하지 않을 내 사랑을 약속할게요. 힘들어. 이게 앵무새보다 피지컬 더 요구하네. 아이, 개빡세네.
야, 홍경민 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거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 예전 그 프로그램에서 홍경민 님이 이걸 원키로 부르셨던, 라이브로 부르셨던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알 텐데, 이게 뭐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는 건 이제 좀 연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적시적소에 딱, 일단 이 턱하고 혀하고 입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힘이, 진짜 불필요한 힘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바로 픽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힘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야, 이런 노래 부르는데 힘 안 들어가면 그 프로 가수지. 아마추어 가수. 어휴, 빡세네. 앵무새를 할까,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부를까, 아니면 다른 노래를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쉽니다. 내일 여기가 문을 닫으면 또 멀리 걸어나가야 하는데, 아. 자, 한번 올해 감기로 두 번 감기 걸려서 고생하니까, 내 몸을 좀 많이 사리게 되네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